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나올 수 있는 의료기기 쪽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제가 뭐 덴티움이나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맞습니다. 네. 임플란트 주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의료기기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이 섹터 역시도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외과용 의료용 수출 기기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이제 3조가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이 수출 기조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의료기기 쪽이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은데 통상적으로 20%가 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의료기기 쪽이 이런 수익성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베이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의료기기는 이 건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 고령사회에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최근에 뭐 실내 마스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뭐 피부 미용까지도 다 포함되는 게 또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료기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루니치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의료기기에다가 AI를 좀 붙일 수 있는 네, AI 요즘 핫하기 때문에 네. 네,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는 의료용 AI 기업인 루니치를 좀 들고 왔고요. 이 기업의 흐름을 보시면 재작년부터의 매출 기조를 한번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재작년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술 특례 IPO 상장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매출단이 배단위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기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AI에 대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나 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례 상장을 위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AA 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사실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등급인데 그만큼 좀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필립스라든지 GE 헬스케어와의 이런 파트너십들을 좀 맺었는데 여기에서 좀 성과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그쪽이죠. 그 이제 암 보조 진단 솔루션이 루닛 인사이트를 2019년에 도입을 했는데 이게 작년 상반기까지의 이런 가입자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하반기에 들어서는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4분기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건강검진 좀 챙길 시즌이고 또 이제 병원들에서는 연단위 계획을 또 갱신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성수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루닛 이사이트에 대한 뭐 수출용 관련된 식약처 승인도 있는 상황이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이 앞으로의 식약처의 이런 승인 기준이 국제 기준에 좀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마련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매출단이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 커지고 있고요. 또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전에 내수에서의 비중이 높아서 한 40% 정도 밖에 차지가 안 됐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90%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해외에 대한 고객 수 늘어나고 이제 수출처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시장의 캐파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홍콩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서 AI 암 진단 관련된 또 이런 파트너십들을 체결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루닛에 대한 의견 듣고 왔는데요. 사실 AI 암 진단이라는 이 기능 자체를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암을 네. 아무래도 뭐 AI로 진단을 하는 걸 텐데 성장주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암 관련 부분은 시장이 엄청나게 크신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에 이제 챗GPT로 AI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후발로 의료기기까지 좀 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모멘텀이면은 주가 뭐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목표 주가는 일단 42,000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 구간에서 한 15% 정도 일단 상방을 잡아놨는데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이 정도를 일단 잡은 상황이고요. 사실 뭐 저는 이 상장 초반에 올라갔었던 그 상단 부분도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의료기기 AI 기기들 중에서 매출이 100억 단위 넘어가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기술력 바탕으로 일단은 루닛 인사이트라는 이런 이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매수는 시초가인데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연휴 앞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34,000원까지 분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 1차적으로 3만 원 제시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강력하게 좀 눌림 현상이 나오면 오히려 이 부분 밑에서부터 28,000원까지 2차 매수를 해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이 5거래일간 13%가 넘게 올랐네요. 네. 일단 뭐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살짝 나올 수도 있고 그때 매수를 하라.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2,000원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